안녕하세요. 며느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이 안 좋네요.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볼 건데 좀 어렵습니다. fellow 이게 묶여두다는 뜻인데 아, 참 어려워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몇 번 저건 해봤는데 잘 기억이 안 돼요. flare 요거는 이제 안목, 재능이란 뜻인데 원래는 날카로운 후각을 맞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예, 동물들은 시각보다는 어디까지나 후각인 거죠. 그래서 예리한 후각인데 그게 예리하게 보는 식으로 이 재능으로 안목 재능의 뜻으로 바뀌어서 이게 된 거예요. fellow는 예, 묶여두는 거죠. 묶여두는 거. life fellow 뭐 이런 식으로. 자, 더 내려가서 해보기로 하죠. this idea 이러한 생각 that effort must be balanced by rest. and 애쓰는 것은 휴식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야만 한다는 것은 could not be more different from Asian notion about studying work. 연구하고 일하는 것에 관련된 아시아적인 그런 개념과는 더 많이 다를 수가 없다. 전적으로 다르다. 이런 뜻이죠. 이런 많이 했던 거죠. 물론, the outcomes of work. But then again, 다시 말하지만, the Asian worldview. 아시아의, 안 보이는군요. 아시아의, 예. 예, 보시면, was shaped by rice paddy. 예, 쌀밭이에요. 쌀물이에요. 예, 논이에요, 논. In the Pearl River Delta에서, the rice farmer, 쌀 농부는 planted two crops, sometimes three crops. 이렇게 된 거죠. 두 번 작물을 심든지 아니면 때로는 세 번 작물을 심다. 1년에 3부작이죠. 3모작. The land was only, 잠깐 동안만 놀게 놔둔다. fellow죠. In fact, 사실 one of the single features of rice cultivation, 쌀 경작의 아주 이상한 특징 중에 하나는 is that because of the nutrients carried by the water in irrigation, 관계 때 사용되는 물에 의해서 날라지는 영양분들 때문에 the more a part of land, 땅 덩어리가 is cultivated, 더 많이 경작이 될수록 the fertile it gets. 그것은 더, 풍부해진다, 이런 거죠. fertile. 자, 다음 중에서 빈칸 A에 적합한다는데, pale이들은 PAR, 창백한, 이런 뜻이에요. pale. 그 다음에 pillow는 비계죠. 그 다음에 flare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카로운 후각에서 온, 그런, 안목 같은 거, 재능이란 뜻이고요. fellow가 놀리는 이런 뜻이고요. follow는 고랑, 이랑이라든가 고랑 그런 걸 뜻해요. 근데 답은 비번인데요. 쭉 내려가 보죠. 자, rice paddy irrigation, rigere가 provide water예요. pallid, 창백한, pallidus, pale, pale, pallid에서 온 거예요. pale, pillow, 베개인데, 뭐 고대 잉글리시에서 필루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냥 우리는 필로 노래 가사에 나오죠. Upon my pillow 뭐 이렇게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요. 베개가. 그다음에 follow는 밭고랑이 뜻인데 수레바퀴의 자국이라든가 밭고랑을 내는 거예요. 밭이 있으면 그 밭 사이에 고랑이 이렇게 푹 패이는 거죠. 그럼 물이 골로 흘러가게끔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주말 농장 가서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고대 독일어에서는 for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단어를 제가 더 갖다 놨어요. Burrow는 토끼, 여우 등의 굴, 은신처를 뜻해요. 근데 사실 논 옆에 은신처가 있진 않아요. 사실 산쪽이라든가 좀 더 일반 숲으로 가야지만 있겠죠. 아무튼 follow는 고랑이 생기는 거고요. For burrow는 그 이제 굴을 파듯이 쭉쭉 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기억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 player 능력, 재능인데 날카로운 안목인데 원래는 후각, 날카로운 후각에서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ragrant, 이 R로 발음이 되죠. L이 아니고 봄띠 L이 나오죠. 이거는 R을 거의 발음하지 않으면 돼요. R을 발음하는 듯 마는 듯 fragrant. 이거는 역시 냄새 좋은 방향성의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 L로 시작되는 거 있죠. 이때는 L을 두 번 발음한다고 보시면 돼요. Full, full, re, flagrant죠. 요거는 flag가 딱 깃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FR하고 달리 FL이죠. 깃발이 있으면 뭐라는 거죠. 불타는 깃발처럼 악명이 있고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거죠. 에, flagrant, 잘못 두지러게 눈에 띄는 악명 높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되는데 자 지금 fellow도 이게 뭐 게르만식 어원이고 놀리고 있는 윤작으로 놀리고 있는 이런 뜻인데 참 어렵죠. 이 뭐 그래서 어떤 단어들은 영어 단어지만 이 라틴어 쪽으로 배우는 것보다 디립다 외우는 게 많으면 여러분의 어휘 실력이 더 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쭉 나왔는데 뭐 이 fellow 같은 경우 그냥 팍팍 떠올라서 이게 아 놀리는 거 fellow 아 이거 뭐 follow 이건 예, follow 구 저기 뭐예요 이 고랑 아 BURL, follow, 굴, 뭐, player, 안목, 이 단어. 사실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사람에 따라서는 하다하마다 하다 자꾸 까먹을 수가 있어요. 다시 보면 또 뭔 단어지도 모르고, 다시 보면. 저 정도 수준이 되면 많이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편집 같은 데서는 이렇게 fellow나 player는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 안 보이는군요. fellow와 flare는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예요. 그냥 참 어렵죠. 이런 단어들은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